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수학여행을 가는 도내 초중고학생 모두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초등학생은 14만 원, 중학생은 18만 원, 고등학생은 25만 원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도내 6만 5천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. 경북교육청은 또 장애학생과 같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비로 올해 78억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. 특수교육 대상자는 1인당 한 달에 17만 원, 연간 20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